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요, 로스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어렵게 말고 그냥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, 그러니까 바리스타나 일반 대중들도 커피를 좀 알고 먹었으면 좋겠거든요. 그래야지 뭐 한마디 할 말도 있고 더 있고 카페 가서 잘난 척도 할 수 있고. 로스팅이라는 건요, 간단하게 얘기하면 스테이크를 굽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. 아니면 빵을 굽는다거나 어떤 재료가 있잖아요. 재료가 있는데 그거를 약하게 볶느냐 강하게 볶느냐, 바깥을 바삭하게 굽느냐 아니면 속까지 잘 익히느냐, 그냥 그런 거예요. 거창하게 막 어떤 장인정신으로 물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, 그게 더 맛있을 수도 있지만, 직관적으로 보자면 로스팅이라는 작업은 커피를 태우는 과정이에요. 태운다고 하면 또 부정적인 말이죠. 근데 굽는다라고 볼 수도 있죠. 근데 전 태운다는 표현도 맞는다고 보는 게요,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탄향을 즐긴대요. 그러니까 숯불향 같은 것들 있죠, 우리가 그런 향들을 좋아하듯이. 그래서 커피를 사람들이 즐기는지도 몰라요. 그거를 고소하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, 근데 그 탄향 자체를 즐기는 어떤 유전적인 그런 요인들이 사람들한테 있기 때문에. 어쨌든 그렇고요. 그래서 로스팅이라는 거를 합니다. 커피는 원래 체리 같은 열매예요. 체리 같은 빨간 열매, 그거를 가르면 안에 씨앗이 있거든요. 그 씨앗이 커피 생두입니다. 그린빈이라고 하는 그 생두, 약간 초록색으로 생긴 뭐 완두콩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. 물론 다르긴 다르겠지만, 그거를 후라이팬에 볶듯이, 로스팅 머신도 정말 천차만별이지만 그렇게 골고루 잘 익히는 거예요. 익혀서 약간 약하게, 그러니까 레어로 익히는 게 약볶음, 라이트 로스팅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. 중간 정도로 미디움으로 가는 거 똑같아요. 중간 볶음, 중간으로 볶는 거를 중배전 정도. 그리고 커피라는 게 화학적 반응들이 일어나는데, 후반부에 2차 크랙이라고 하는, 예를 들면 커피 내부에 수분 같은 게 있는데 그게 터지는 과정이에요. 그러면서 물리적 변화들을 하는데, 뭐 요까지 아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어차피 그냥 커피를 드시는 입장에서는 강하게 볶으면 결국에 탄향이나 그런 로스팅된 향이 훨씬 많이 나겠죠. 이거를 따랍게 표현하면요, 약하게 볶는 커피들은 생두 향이 좀 더 집중돼 있어요. 이 생두가 어떤 생두인지, 에티오피아 커피인지 케냐 커피인지,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. 생두 퀄리티가 안 좋으면 약하게 볶았을 때 정말 이상한 맛이 나요. 약하게 볶인 커피일수록 생두에 좀 더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. 강하게 볶은 커피일수록 생두 자체가 조금 더 무의미해져요. 물론 영향은 주지만 약하게 볶는 것보다 훨씬 영향이 덜하다. 대신에 로스팅하는 방식이나 로스팅기의 종류에 따라서, 로스팅기는 커피를 볶는 기계를 얘기합니다. 쉽게 얘기하면 고기를 구울 때 후라이팬에 굽느냐 아니면 불판에 굽느냐 많이 다르죠. 불에 직접 다이느냐 숯불에 굽느냐, 그런 것들이 많이 다르듯이 로스팅기도 그렇게 달라요. 그러니까 강하게 볶을수록 그런 로스팅기의 영향이 좀 더 많은 편이고요. 물론 현대에 오면서 좋은 로스팅기가 약하게 볶는 것도 훨씬 잘 볶기도 하지만, 그런 식으로 연상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로스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